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더니 이번에는 지지층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호의적이던 정의당도 사드 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드로 북핵 미사일 막을 수 없다. 사드 발사대 배치 계획 철회하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보 단체와 김천 성주 주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사기를 누가 배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현 정부의 허락가라는 정책을 믿어줍니다. 사드 내기 임시 배치에 대해 민주노총은 상식 이하의 조치라고 비난했고 참여연대도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호의적이던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현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로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식 기습 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체결로 지지층이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도발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결단했지만 지지층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